넌 오직 너의 행복만을 생각했지. 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안중에 없었어. 아니요, 엄마. 나도 이해해요. 한국에서는 인정받는 한복 디자이너였잖아요. 행복하죠. 엄마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죠.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 따라 낯선 땅으로 왔어요. 영어로 말할 수 없어 동도 못 정했잖아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시연아,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를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기를 매일 기도했단다. 그런데 넌 오지 않았어. 저 왔어요, 엄마. 삶은 엄마한테 잔인했지. 그런데 엄마는 나에게 잔인했어. 그래서 떠났어요. 이제는 엄마가 떠날 차례예요. 나는 네 엄마야. 난 언제나 네 속에 너와 같이 있을 거야. 이렇게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. 난 더 있을 수 없어요. No! 수연아, 어디 가니? 수연아, 가지 마라. 제발. 엄마, 제사 드릴 테니 생전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찾으세요. 이제 그만 가세요. 너는 엄마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.